그래서 그것을 분별해내야 되는데. 안녕하세요. 박영환 목사와 함께하는 5분 설교 시작합니다. 지피 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 우리가 잘 알고 있죠. 원래 그 원본은 지피 지기면 백전불태라고 돼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는 백전백승, 사실 백전백승 할 수는 없어요. 전쟁의 역사를 보면은 백전백승한 나라는 없습니다. 원래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손자는 지피지기, 내가 상대를 알고 내가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로운 일이 없다, 이제 그런 의미로 그 말을 이제 적어놨다고 그러더라고요. 정말 그런 것 같아요. 어차피 세상의 전쟁사라고 하는 게 흥망성쇠거든요. 한 나라가 흥했다가 또 망하고 하는 게 인류 전쟁의 역사이지요.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누굴까요? 성도가 싸워야 할 것은 사탄입니다. 그러면 우리가 사탄을 잘 알아야 하는데,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은 글쎄요, 어떤 모습이었을까요? 어떤 실체였을까요? 그 실체가 말씀에서 많이 이탈되어져 있는 게 아닌가,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. 우리가 그냥 사탄 그러면은 머리에 불이 나고 이렇게 모양을 생각한다면, 또 우리에게 나쁜 짓 시키고 못된 짓 시키고 마음에 미움을 갖게 하고, 대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사탄, 마귀, 정체를 그렇게 생각하는데,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는 정반대더라고요. 이 사탄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지 몰라요.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사탄은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지요.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그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. 시편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.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.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. 네. 그러니까는 참 사탄도 그냥 뭐 예수님을 시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,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한테 접근할 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아찔하기도 하죠. 또 성경에는 이사야서 14장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은,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. 그러니까는 원래 그 마귀의 그 실체는 천사였다는 거죠. 그러니까는 천사를,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서 우리에게 접근하게 되어지면 참 우리는 속수무책일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것을 분별해내야 되는데, 지피지기면 나를 알고 사탄을 알면 과연 이길 수 있을까?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가 다 알지 모르고, 또한 나 자신도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. 그런 상태에서 사탄을 이기겠다고 말씀 공부하고 말씀 외우고 한다고 해서 되는가? 그렇지는 않아요. 그렇게 하려고 했던 율법사들이 다 실패하고 말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어라, 믿음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. 너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.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는 그날에 하늘에 큰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 천사들과 함께 옛뱀이라고 하는, 지금은 용이죠, 용이 된 그들의 세력과 싸우는 이야기가 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. 그런데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.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. 그들이 내어 쫓기고 결국에는 무저갱에 갇히는 것으로서 사탄의 역사가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. 그러니까 이미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해야 합니까? 아직도 그들에게 힘이 있는 줄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기 때문입니다.
아닙니다. 그들은 이빨 빠진 호랑이입니다.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?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. 믿음이 없으면 두렵습니다. 믿음이 없으면 그들의 유혹에 넘어갈 수뿐이 없습니다. 왜? 천사로 가장하고 말씀을 갖고 우리에게 접근해 오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들의 그 괴계를 알 수가 있고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.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긍정적 요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